오늘은 도쿄 해리포터 보러 가면서 한 끼도 안 먹기. 당연하지 유리. 근데 저번에 경주에서 한 끼도 안 먹은 거 봤지? 많이 먹던데. 이것도 먹고 있잖아. 이건 한 끼 아니야. 와 이래 쓰노. 이건 뭔데? 이건 살 한 끼도 안 쪄. 그 채소 가득 들었잖아. 한 끼도 살 안 쪄. 한 끼인데 이거? 한 끼 아닌데요? 그럼 닦았어? 잘. 유리, 내 닮아가지고 화나면 콧구멍 커진다. 맛있어? 어때? 아, 아니 아보카도 들었다. 먹어봐. 일본 여행 왔으면은 이렇게 먹는데 돈을 써야지. 아까 전에 뽑기에다가 그렇게 돈을 썼네. 어떡한데? 보일까? 돈 아깝게 그런 거 뽑는 거 아니야? 오빠는 어? 한 3,000원 썼으면서 못 뽑았어. 아니 그래도 내 유리한테 뽑아가지고 인형 선물 딱 해주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노력했는데 안 된 걸 어떡해. 아따 이거 야무지게 잘 먹어버렸네 이거. 오늘 해리포터 보러 간 날이거든요. 이게 오후 4시 반까지라서 그거 투어 돌고 그리고 거기까지 가면은 걷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 무조건 살 빠지지 않을까. 일본 화장실 특 화려하게 나를 반겨준. 야 이거 왜 벌써부터 이거 해리포터 냄새가 막 나. 아니 술술하네 이거. 어 이거 봐. 오 마이 갓. 잠깐 녹음 맞아. 안 줘도 되나? 아니 더럽다. 뭐 나와? 영어로 말한다. Hello, have a nice day. 아 진짜. 하나, 둘, 셋. 이렇게 말고 이렇게. 다시 한번 찍을까? 한 장 더 찍었는데. 다리 이건... 길어 보이지? 나름 괜찮지? 늘려야겠다. 허허. 이 녀석 쪽에 너. 오 저기 비행기 날아가 봐. 해리포터. 오 뭐야 이거 봐. 얘 이거 봐. 이거 식당 아니야 식당. 어. 밥. 아니 간식 먹어야 된다. 오늘 밥 안 먹기로 했거든. 오늘은 해리포터 와가지고 식사 안 하는 날. 포터비어 기네스 이거 맞나? 아닌 거 같은데. 맞지 뭔가 이거 잔. 여기 없네. 먹지 말까 그냥. 먹지 말자. 왜?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짜증나지 않아요 맞아요. 1일 메롱 소다 해야 된다. 아니면 이게 펑킨 소다. 펑킨 소다 약간 요거트 맛나. 진짜? 응. 아 이게 호박 주스 아니야? 호박 주스? 먹어봐. 근데 오렌지 주스 맛으로 호박 주스는 또 처음이네. 신기해. 맛이 신기해. 호박 죽에다가 누가 이거 사이다를 섞었나 이거? 네 우리 뭐 안 먹기 있잖아. 근데 왜 먹어? 무슨 말한 거야? 이거는 괜찮아. 이게 안 먹기가 아니라 식사 안 하기거든. 식사 안 하기. 식사 아니야? 이게 무슨 식사야? 식사 아니야. 진짜? 어. 오 이건 식사 아니야 이거. 다 뭐 쪼매쪼매씩 줘가지고 이거 식사 아무것도 안 되겠다. 이거 배도 안 차겠다 이거. 진짜 식사 아니야? 어 아니야. 진짜 아니야? 어 아니야. 아 한입 시작하세요. 예 편하게 하느라. 육즙 터졌다. 근데 소시지 맛있다. 이거 오뚜기인 줄 알았다. 오뚜기 아닌데 이거? 일회용 케찹은 오뚜기가 근본인데. 어디 뿌려드릴까요? 오 하도다 하도. 몇 시요 이거? 법규. 우리 유리 법규 준수 너무 귀엽고. 근데 이거 지금 몇 시고? 20분인데? 10분만 내 먹고 가야 되는데? 금방 먹어. 10분 남았다니까요? 한국인에게 이 10분이라는 시간은 밥 먹고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심지어 부모님하고 인사하고 집에서 고양이까지 만지고 와도 시간이 남을 정도로 여유로운 시간이. 샤워도 하겠는데 이거? 자기 배고파 아니? 식사인데? 오늘 식사 아니야. 음식도 몇 개 없잖아. 아니 10분 걱정하시는 분 왜 이래 잘 드시는 거예요? 오빠가 다 먹었잖아.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? 얼마 안 먹었는데. 그거 왜 먹어? 투어 시작. 이 맵업스 아이돌 아니야? 맵업스 아이돌. 와 다 크고 나서다. 요즘에 흑화하셨던데. 오마이갓 내 머리 진짜 됐나? 오빠 나빠 죽여줘. 아 진짜 너무 웃긴데?
그만해. 그만해. 바다비야. 먹어볼까? 먹어봐봐. 바다향. 거품이 버터다. 맛있네. 달달한 맥주? 약간 꿀하고 버터를 같이 넣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거품이 되게 밀도 있어. 어? 진짜다. 어. 달달한데? 이거 두 개 시킬걸. 응? 맛있지? 왜 이렇게 맛있지? 어. 나도 먹을래. 팝콘 맛 난다. 카라멜 팝콘 맛이요. 맥주만 하나 할걸. 아, 나는 맥주 솔직히 버터 맥주 막 편의점에서 파는 거 살짝 먹어봤었는데 그때는 진짜 그냥 약간 맥주에 버터 향만 넣었다면 그냥 크리미 버터예요. 맛있어요. 제가 이 맥주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이거는 맛있어. 진짜 맛있다. 하나 더 할걸. 맥주 두 잔 힘들까 봐 일부러 맥주 하나에다가 팝콘 했는데 그냥 맥주 두 개 할걸. 그러니까 아깝다. 너무 맛있는데? 맥주는 살 하나도 안 쪄. 우와. 뭐야 이거? 우와. 카메라 배터리가 다 돼서 숙소 오자마자 바로 씻습니다. 원래 러브호텔에서 라이브 방송해가지고 어그로 시원하게 걸라 그랬는데 실패해버렸네 이거. 큰일 났네. 환경이 좋지 않대 갑자기. 아 제발요. 이번 영상 제목 해리포터 가가지고 한 끼도 안 먹기가 아니라 러브호텔에서 한 끼도 안 먹기로 바꿔야겠다. 뭐 한 끼도 안 먹는다 해도 간식은 조금 먹어도 괜찮지 않나. 로손 가라개구. 딱 봐도 얘가 약간 순한 맛, 중간 맛, 매운맛 약간 이런 느낌? 역시 한국인은 매운맛부터 보이지. 가라아게구 진짜 맛있어. 그리고 옆에 보시면 요지 보이세요? 요지 이걸로 이렇게 딱 부으면 되는데 나는 이거 말고 요걸로 보였지. 맛있지? 짜다. 그럴 땐 이 순한 맛. 아, 왜 이리 맛있지? 오늘 그 해리포터 갔다가 너무 많이 걸어다녀서 그런가? 또 내일 팅팅 붓겠다. 그건 어때? 치즈인데? 치즈 가라하게? 느끼한 맛. 그래서 빨리 먹어. 배고파요. 오빠는 뭐가 제일 좋아? 난 매운 거. 짜도 매운 게 짱이네. 느끼하다. 바로 칼피스 튀긴 거 먹어서 그런가? 이거 또 너무 단백질만 먹으면 막 죽을 수도 있다 이거 김배. 난 밥이 좋더라. 에이. 근데 자기 한 끼도 안 먹는데 왜 밥을 먹어? 김밥은 두 줄 먹으면 한 끼인데 한 줄 먹으면 간식. 그게 어디 있었어? 건강 너무 해치는 것 같은데? 풀무해. 근데 오늘 러브호텔에 왔는데 아니 숙소는 가격 대비 공간이 진짜 좋거든요? 근데 러브호텔은 진짜 넓네. 그거만 줘. 다른 건 별로임. 들어오자마자 그 한국 모텔 냄새 왕 나는 게. 아이고 김밥이 한 종류가 아니라 좀 다양하게 들어가 있네. 참치마요. 얘는 일반 김밥. 두 종류인가? 딴 거 먹고 싶니? 식사 아니야 이거는? 아니 이거 샌드위치가 어디 식사야. 이건 간식이야 간식. 이건 간식이라고? 간식은 살 안 쪄. 이건 살 안 쪄. 단백질이 다야 단백질이. 단백질이 더 크다 이거. 짠. 어때? 맛있다. 솔직히 바삭함은 없는데 맛있어요. 약간 와사비 들어가 있는데. 나쁘지 않은데? 아 건강 너무 나빠지는 것 같아. 일본 러브호텔 오면서 진짜 궁금한 거 하나 더 있었는데 해봐도 돼? 뭔데? TV 키면 이상한 거 나온대. 꼭 해야 돼? 그만하라 보도록 하지. 나 유리 목소리가 제일 웃기게 해. 아니 유리 씨 지금 뭐 놀리시는 거예요? 응? 간식. 스파게티는 식사예요. 아 먹을 거야? 나눠 먹으면 간식이 되지. 건강 나빠진다. 진짜 웃기네. 이거 들고 일로 와줘. 나 이거 버튼 한번 눌러보고 싶었어. 이게 뭐야? 아 불이네. 모텔에 가면 있는 불. 될 것 같네. 재밌네. 이거 다 들어감. 와 맛있어 보여서 샀어.
먹었어. 한 입 안 주나? 응. 혼자 식사 안 해, 살찌게? 한 입 줄까? 나눠 먹으면 간식이야. 아, 유리 먼저, 유리. 오빠 먼저, 오빠 먼저. 또 사람이 양심이 있지. 먹는 거 아는데. 알았어. 아니, 오, 너무 괜찮아, 근데 이거? 많이는 안 먹고 조금만 먹게. 그거 덜고 이거 먹는다고? 어때? 스파게티 맛이야? 응. 별 다른 거 없어? 토마토 스파게티? 새콤달달하게 맛있다.